아, 반갑습니다. 우성개발입니다. 지금 여기는 덕계입니다. 양산 덕계에 위치한 현장이고, 이렇게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반선이 나와서 바닥 전체가 다 안반이네요. 그래서 원래는 전체 바닥도 한 60점 정도 드러내야 되는데, 그래도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은 관로 작업만 작업을 합니다. 이렇게 관로 라인으로 장비를 탑하게 해가지고 다 긁어놨고, 일단은 돌은 좀 강해 보이는데 예전에 한번 발파를 한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. 옛날에 뭐 이거 짓기 전에 이 위에도 발파를 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겉은 바삭바삭하게 뭐 쉽게 뭐 잘 깨질 것 같은데, 자, 한번 작업을 하면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뭐 보시다시피 돌이 뭐 계속 어스러집니다. 크랙이 다 가 있어가지고 한 구멍구멍 팔 때마다 조금씩 저렇게 부스러지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저렇게 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상관없지만 뭐 어쩔 수 없네요. 일단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람된 건데 뭐 그냥 구멍 뚫어 놓으나 뭐 하람을 불려 놓으나 워낙 돌들이 다 으스러져 놓으니까 똑같네요. 이 담벼락만 아니면 그냥 뿌레카 쳐도 되는데 뭐 돌들이 막 전부 다 으스러져 있어요. 다. 자, 암석 절개 작업. 실린더 저 앞으로 절개를 합니다. 발파발을 받은 돌이라서 다 크랙이 다 가 있습니다, 이게. 그래서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냥 그 크랙대로 다 찢어지는 겁니다, 지금. 돌 슬슬슬슬 벌어지는 소리. 아, 또 막 비 내리는 소리가 납니다. 비도 내리고 있고. 처음부터 시작했다 이 라인이 이제 끝나고 또 이제 새로운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. 여기는 그나마 구멍이 조금 났네. 발파발을 좀 덜 받았는가. 조금 구멍이 잘 뚫리네요, 그래도. 지금 또 이렇게 뿌레카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저희 저 담벼락에 딱 붙어 있는 저 관로 공간만 저희가 이제 무진동으로 작업을 하고요. 저 중간에는 뭐 크게 뭐 진동의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
이렇게 브레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브레카를 때려도 뭐 그냥 쉽게 부셔질 만큼 브레카가 잘 먹는데, 사실은 뭐 이 건물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사실 여기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. 자, 여기 아까 브레카를 때려봐도 잘 나가기는 하는데 이제 너무 시끄럽고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해서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한 구멍씩 널찍널찍 파가지고 벌려주기로 했습니다. 요 중간에는 돌이 강해. 이게 보니까 팔팔팔이 진짜 받아가지고 다 으스러지는 거지. 돌 자체는 강한 돌입니다. 강한 돌인데, 야, 워낙에 으스러져 버리니까. 아, 이게 거의 뭐 마무리 작업일 듯 싶습니다. 부탁하고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현장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 바닥 전체에 한 1, 20전씩 더 내려가야 됩니다. 일단은 뭐 우리는 브레이크한테 맡기고 다음 현장으로 출동하겠습니다.